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형태의 육아를 통해서 행복한 육아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5부자 함께하는 육아 제4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오늘은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삼삼오오 모여노는 아이들이 사라진 요즘, 아장아장 거는 아기부터 대여섯 살 남짓의 아이들이 동네 한편에서 함께 놀고 있습니다. 11 다 둘씩인데 나만 하나니까 11이요.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주로 놀이터 가서 같이 놀고요. 동네 산책도 같이 하고요. 바깥에 절물이나 뭐 여기 제주박물관 이런데 아이들 주로 뛰어놀게 하려고 많이 다니고 이렇게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날은 아이들 감각놀이나 뭐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수시로 만나서 어울린다는 이 엄마들과 아이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마을에서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고 뭐 여기 행사 있을 때 모여서 놀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엄마들이 마음이 맞아서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는 요즘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키우자는 생각으로 만난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공동육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동육아라고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육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사촌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소선 씨도 아파트 한 이웃들과 3년째 공동육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소선 씨는 공동육아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고 둘째 계획이 없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 혼자 노는 아이 보면 되게 외로워 보이고 이러는데 같이 11명이 놀이터에서 막 열심히 뛰어놀 때 마치 걔네가 다 저의 자식들이냐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같이 뛰어노는 걸 보기만 해도 되게 흐뭇해요. 이소선 씨와 함께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권은정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저도 이제 육지에서 와서 이제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소선 씨와 권은정 씨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육아는 여섯 가족이 모여서 생후 6개월부터 6살까지 11명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들이고 모두 타지에서 제주로 이주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공동육아의 시작은 물론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노는 것보다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는데요. 실제로 여러 명이 어울리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혼자 지낼 때보다는 당연히 여럿이 같이 지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걸 갖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기술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딱 또래만 모인 게 아니라 제일 어린아이는 지금 6개월 정도 되고 제일 나이가 높은 아이들이 6살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형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가족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소선 씨는 외둥이를 키우다 보니 늘 아이의 사회성을 걱정해 왔는데요. 공동육아를 하면서 그런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권은정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공동육아를 시작했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공동육아의 울타리 안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의 좋은 점으로 아이들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공동육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은 제가 이 모임을 갔다 오면 조금 이제 집에서 화를 덜 낸다고 좀 갔다 오라고 조금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는 편이에요. 권은정 씨는 공동육아를 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상황에 놓인 엄마들끼리 정서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육아로 지친 마음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엄청 제일 크죠,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좀 늦는 날은 무조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제 저녁 시간에 사실 저는 애가 둘이라서 정말 막막하거든요. 남편이 도움을 없으면.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이제 애들도 좋고 엄마도 좋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거의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공동육아는 독방육아의 대안으로 얘기되는데요. 엄마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엄마들과 교류하며 독방육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육아를 품앗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소선 씨와 권은정 씨가 속해 있는 공동육아의 엄마들은 6명 모두 워킹맘입니다. 그중 3명은 현재 휴직 중이고요. 바쁠 때는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데요. 제가 아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뜰 때 이 집 아이를 봐준다거나 저도 이제 지금 일을 하는 중인데 제가 일하고 늦게 돌아올 때는 먼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원시켜서 한두 시간 정도 데리고 있거나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엄청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미안하고 아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었을까요? 이분도 있고 다른 친구분들이 다들 걱정 말라며 이제 뭐 급할 때는 이제 다 집도 가깝고 하니까 좀 저도 도움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할 때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충분히 이제 다 친하고 아이들도 이제 저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가능하거든요. 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제주에서 엄마라는 인연으로 만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람들. 낯선 타지에서 만났기에 이웃을 넘어 때론 동료 같고 때론 친구 같은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에 그럴 기회가 없고 이런 공동육아 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많이 막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가족들이었고 이제 육지에서 와서 혼자 지내는데 남편이랑 딱 우리 가족만 있는데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 이웃이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가깝게. 가족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육아에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3부에서 만나봤던 독방육아맘 강선덕 씨도 가족보다는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5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웃 사촌의 도움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집에 갑자기 뭐 아침에 애들 픽업 나오면서 창문 열고 나오면 아랫집 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문 좀 닫아주세요 전화하고 이제 만약 학교에서 내가 픽업 시간에 3시까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못 데리러 가면 그때쯤 데리러 오는 엄마들한테 나 좀 늦으니까 우리 애 좀 데리고 있어주세요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집에 있는 시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어머니 저 못 가니까 우리 애 좀 데리러 갔다 와주세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오히려 더 가까이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사촌이 훨씬 더 가족보다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렇듯 때론 가족보다 더 친밀한 이웃사촌. 하지만 가족만큼 부담 없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모임에서 지키는 한 가지 약속이 서로 미안해하지 않기거든요. 서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당연히 아픈 일이 많아요. 돌아가면서 애들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워킹맘들은 당연히 시간 내기가 집에서 있는 엄마들보다는 당연히 더 어렵고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계속 미안한 마음들만 쌓이다 보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안해하지 않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는 아이가 어렸을 때만 필요한 걸까요?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이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반면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5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보육에 있어서 1시간 30분가량의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조금 커서 학교에 가더라도 엄마의 육아는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오히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혼자서는 여전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엄마들의 고민은 더 커져가는데요. 단순한 보육이 아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때문이죠. 김승희 씨의 말입니다. 요새는 다른 뭐 조부모나 삼촌 이모들도 다 바쁜 거라 바빠서 못 맡기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어린애들을 데리고는. 그래서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푸는데 그런 상황도 매번 뻔한 행사 그런 데밖에 없고 아니면 고가의 돈을 줘서 갈 수 있는 이런 유아 시설 그런 데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지출도 됐었고 늘 반복되는 그런 활동 지역이라서 애들도 뻔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의 2016년 육아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육아 비용으로 월 평균 107만 원을 쓰고 있었는데요. 전체 지출의 3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데 쓰는 비용이었는데요. 엄마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부담감과 고민은 김승희 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엄마들도 공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동육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숙현 씨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동네 친구라는 개념도 없고 학원 친구, 학교 친구지만 사실 학원 친구, 학교 친구도 그 곳에 현장에 있을 때만 친구인 거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도 없기 때문에 좀 메말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놀이할 수 있는 장과 그런 옛날 놀이도 가르쳐주면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주말 아침인데도 도서관 안이 아이들 노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이 낚시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동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다섯 명의 엄마들은 느나영이라는 이름의 육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아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동네 놀이를 만들어주자고 했을 때는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줄넘기 놀이 그리고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서 어른과 함께 게임을 하고 또 김밥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매일 같이 하던 놀이들인데요. 특별할 것 없는 놀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동육아를 계속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가 쌉기도 하고 또한 남자들은 아무래도 서열 싸움 같은 비슷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서로 배려하게 되고 같이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어우러져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너 왜 왔냐고 밀쳐버리기도 하고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받아들이는 게. 오라고 하고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게끔 서로 어우러져서 잘 가르쳐주고 노는 거 보면은 정말 뿌듯해요. 아이들이 뛰어놀며 몸만 커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과 관계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동훈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를 사회성 발달,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이제 건강한 좌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집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웬만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다
주는 요구가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마냥 그렇게만 계속해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뭐 본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좀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본인의 요구를 좀 감출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필연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좌절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의 욕구를 좀 조율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힘을 얻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는데요. 6개월 전부터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던 도서관과 연계해서 주말이면 내 아이만이 아닌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요. 안전지대 지도 만들기, 도서관 사서 되어보기, 환경신문 만들기, 또 추억의 놀이 소환이란 제목으로 말뚝박기, 공기놀이도 하고 아이들이 만든 음식으로 동네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세계 돌 맞춰고 아 아쉽다 해산물이 조금 덜 적은가 봐. 바람. 오 딩도 바람. 그다음에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은 엄마들이고 오늘의 주제는 바람인데요. 바람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직접 바람을 느껴볼 수 있도록 통기도 만들어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데요. 아이들은 엄마들이 마련해준 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언니도 생기고 오빠도 생기고 만들기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옛날 미인들 퍼즐 만들기 했고요. 오늘은 역날리기 같은 거 만들 거예요. 아 이번에 공동육아는 왜 안 하냐 그러고 어떤 놀이를 갈 때는 왜 그때 형들은 안 오냐 혹은 왜 그때 언니들은 안 가냐라고 하면서 그 동네라는 가족 같은 동네 친구의 공동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주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이제 입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많을 때는 30명이 넘는 아이들로 도서관이 꽉 찹니다. 사실 엄마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매주 함께 모여서 수업 준비를 하고 더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의논을 합니다. 만들기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능숙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번이고 만들어보고요. 대부분이 워킹맘들인데 대단하죠? 그래서 느나형 엄마들 역시 바쁠 때면 서로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너무 바쁘다 라고 해서 많은 설명 필요 없이 이제 전화를 해서 말을 하면 맡기라고 해가지고 맡기기도 하고 서로 만약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픽업 가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만난 이유는 다르지만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엄마들은 혼자 아이를 키울 때보다 함께 키우니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 아이만 키울 때엔 몰랐던 것들을 함께 키우면서 알게 됐고 부모로서의 시야도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모임이 없었으면 저 혼자서 책이나 인터넷으로 공부한 어떤 한정된 육아관을 가지고 그냥 아이만 보고 되게 답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그냥 지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저한테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같이 보는 게 엄마로서 되게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거든요. 내 아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아이를 좀 괴롭힐 것 같고 저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요즘 말로 되게 서로 쿨해질 수 있고 덜 피곤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동육아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 이웃이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가깝게 제일 급할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이제는 막역한 사이가 되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주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공동육아를 시작하기까지 엄마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유지가 잘 될까? 바쁠 때 정말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떠올랐고 확신이 없었기에 불안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육아라는 게 가능할까?
다들 개인주의였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 아이라고 해서 한 동네가 다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고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이건 옆집에 아이 함께도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우리 엄마들이 이미 공동육아라는 공동육아로 컸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하면 할수록 아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구나. 우리도 추억놀이도 되고 다시 그런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 없던 과거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부모와 가족의 손길 외에도 동네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져 왔던 이웃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커왔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주변의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네에서 삼삼오오 모여노는 아이들이 사라진 지금. 하지만 다시금 엄마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내 가슴에 같이 품으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은 배가 되고요. 제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 제주입니다. 특별기획 보호부자 함께하는 육아.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제5부 모두가 행복한 육아가 방송됩니다.